이 팽나무는 또 얼마나 멋집니까? 예? 물 들어서 나게 된다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토양에서 뿌리에서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무 주변에 풀밭이 있으면 토양의 습도도 유지되고 또 복사율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풀이 베어지고 맨땅이 드러나 있을 때에는 토양의 수분도 없겠지만 강한 복사열을 이렇게 뜨거운 복사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해치니까 그게 이제 잎으로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땅 속에 흙 속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밟게 되면 공기도 수분도 이제 빠져나오게 돼서 토양은 딱딱해지니까 뿌리가 제대로 활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나무가 극혁하게 쇠락해서 고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팽나무에서 지금 이 시절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흡집성 해충들의 피해에 의한 뭐 일부 조기 낙엽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 뭐 이런 피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한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벤치를 철거하고요.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뭐 여기에 폴이 있다고 해봐야 지금 집안 자체가 안반으로 이루어진 집안에 뭐 토층은 상당히 얇은 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